수원의 선발 라이너 펜니가 경미한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는 조성진이 선발로, 라인에는 특급 외국인 선수 구스타보 바로우 선수가 함께 첫 선발 출전하며 이름이 없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시즌 16라운드에서 맞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89cm의 구스타보인데요. 자, 높은 계조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쪽에서 헤더를 시도를 했습니다. 구스타보 쪽으로 연결. 자, 구스타보가 볼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제치고 볼을 소유하면서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몸을 던지면서 반칙. 지금 볼이 빠졌는데 사람에 대한 강한 체킹을 하면서 네.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들이 팀을 꾸리면서 어쨌든 이제 수비 안정화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뒷공간에서 빠져나옵니다. 한경원! 자, 볼까요? 여기서도 일단 옵사이드에 있어서는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네. 센터백 라인에 있는 이제 민상기 선수와의 라인이 한경원 선수가 이제 동일선상이라던가 아니면 뒤쪽에서 이제 빠져들었다는 움직임 속에 네.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던 한경원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1-0으로 전북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시즌 7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경원 선수가 득점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네. 득점을 터뜨리기 이전 위치 선정에 있어서 옵사이드 선언이 됐네요. 네. 자, 안쪽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 이제 중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던가 네. 마무리 능력까지 좋아지면서 VAR을 그대로 득점으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VAR을 통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선제골 한기원 선수도 뒤늦게 좋아하는데요. 수원이 오늘 팀 창단 25주년 자 헤더! 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있는 승범근 골키퍼. 자, 김보경이 흘려주고 자, 반대쪽 바로우 쪽으로 갑니다. 바로우 자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디헤더! 골! 김보경 추가골이 나옵니다. 아, 바로우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이어받아서 김보경 선수가 네. 3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내면서 2-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완벽한 헤더 기회를 만들어줬고 마무리 짓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일단 바로우의 크로스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걸 좀 칭찬하고 싶고 김보경의 마무리도 깔끔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바로우 선수에 대한 크로스에 대한 공간을 허용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동료를 확인할 수 있는 크로스를 너무 자유롭게 허용했고 네. 또 김보경 선수에 대한 마크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한석희가 볼이 뒤로 밀려나왔습니다. 그 앞선 상황에서의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경고가 나오는데요.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슛!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걸려줘야 되는데요.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나오고 맙니다. 장호이 살아있어요. 장호이 오른발 굴절 헤더 떨어지면서 슛!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손주로! 수원이 지금 강현목 선수를 빼고 박상혁 선수를 투입했고 네. 전북 역시 이시현 선수를 빼고 홍모터가 네. 투입이 됐습니다. 한 명의 교체 카드를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부담감도 좀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공격 포인트가 폭발하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그 자신감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 내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주 큰 소리는 제 경험상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상혁 중앙 쪽으로 자 패스를 절묘하게 끊습니다. 손준호가 밀어주고 한경원이 달립니다. 한경원의 구스타보! 이걸 놓쳤습니다. 구스타보 결정적인 완벽한 기회를 놓치면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게 만드는 구스타보 모라이스 감독이 순간 많이 실망했고 스피드가 살아있는 한경원에게 한경원도 여기서 스피드 싸움에서 이겨내고 네. 문전에 있는 구스토발까지 낮고 빠른 크로스 잘 연결이 됐는데 이 회심의 왼발 스윙이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김민우 박상혁 선수가 일단 네. 심판 판정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항의하면서 김동희 선수가 경고가 있었 자, 이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박상희 직접 노련한 홍정호를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아껴뒀던 타가트 선수를 마지막 네. 교체 카드로 사용하면서
사건이 승부를 걸기 위해서 네. 타가트가 투입이 됐습니다. 실수를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네. 타가트! 타가트의 오른발 돌아서면서 손준호, 타가트와 살짝 충돌, 그대로 경기는 진행시키고요.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쿠니모토 빠졌어요. 쿠니모토. 쿠니모토가 중앙으로 바로 구스타보! 구스타보의 득점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빠져들어가는 네. 쿠니모토의 크로스를 받아서 구스타보 선수가 1차적인 압박이 안 됐고 여기서 측면으로 빠져들어갔던 쿠니모토. 네. 중앙에 워낙 자유롭게 구스타보를 놔두다 보니까 구스타보 선수가 침착하게 네. 오른발로 세 번째 골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구바라오 효과가 바로 이런 거네요. 도움도 기록하고 또 득점도 만들어내고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들은 바로 좀 깊게 들어갔습니까? 자, 지금은 좀 반칙. 바라오 선수의 태클 타이밍이 네. 좀 늦었어요. 손에 프리킥 연기훈. 연기훈! 다시 한번 세다면서 또 한번 막아냅니다. 막아냈습니다. 완벽한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막아내고 있는 송범근 골키퍼. 한번 세도하던 타가트 선수의 슈팅까지. 자, 여기서 송범근이 두 차례 세도하는데요. 이걸 오른발로 오른손으로 어렵게 처리했고 쿠니모토가 달려들면서 여기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막고 난 네. 이후에 왼쪽 팔 쪽에 일단은 골이 연결된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일단 깰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남은 시간에 있어서 더욱더 좀 부지런히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북으로서는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들 자 여기서 볼을 빼내고 연기훈 타가트 득점 드디어 타가트의 득점이 나오는 수원 오펜 경기장을 수비 사이에서 잘 빠져나왔고 네. 여기서 퍼스타치 침착한 마무리까지 3대1로 따라붙는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염기훈과 타가트 이 환상적인 조합 이게 바로 수원의 힘인데요. 수원으로서도 지금 홈에서 3대0으로 끌려가고 있긴 하지만 네. 홈 팬들을 위해서 또 다음 경기를 위해서 득점이 반드시 좀 필요했는데 네. 중요한 시간대에 타가트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염기훈의 왼발 자 염기훈 이번에는 왼쪽 포스트를 살짝 비껴나갑니다. 좀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좀 선발 라인업보단 벤치에 좀 대기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좋아요. 살아있어요. 한경! 중심을 잃었습니다. 한경의 오른발 슈팅. 이 리드 당하는 상황 속에서 만회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네. 거의 지금은 좀 바닥을 드러내고 빠졌어요. 무릴로! 무릴로! 마무리가 되지 않네요. 조기성입니다. 조기성 끝까지 따라가 보는데요.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반칙. 추가 시간 이제 9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규성 경고를 받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수원과 전북의 16라운드에서 맞대결 원정팀 전북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